손님들도 딴 데다 키워봐. 제가 많이 들어봤어요. 그리고 유튜브에 보면은 왜 이렇게 뭐 이렇게 그 행사장 같은 데 가면은 네, 이렇게 다들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춤추시고 같이 이렇게 노시는 모습들 많이 봤어요. 제가 유튜브에는. 어떤 분이 대장님이세요? 선글라스 끼신 분? 대장님 어디 계세요? 대장님. 아 세상에. 오, 너무 멋있는 분이 대장이시다. 세상에. 뭔가 그 헤드 빼고 이거 쓰세요. 멘트 시작하고. 네네. 계속. 아우 세상에. 대장님이시니까 인사 한번 드리라고 내가 올라오세요. 나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아니 그냥 신으세요. 여기는 제 혼자 맨발인데. 이렇게 이쁜 언니들 솔직히 내가 저 전국으로 다니면서 세상에 굳이 구경을 느끼고 나는 팔자가 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됐나 몰라요. 그래도 너무 감사합니다. 인사 한번 하시겠어요? 인사만? 아 그래도 한 번씩 하세요. 안녕하세요. 저기 써니아 놀자 카페지기 창선입니다. 야 더운데 뭐로 와. 그냥 집에 가서 에어컨 바람에 시원하게 방바닥에 누워있지 그냥. 아우 땀나고 그냥. 놀았지? 놀았으니까 이제 갈까요? 안 가? 진짜로? 여기 계신 분들 다 노래 한곡 들어볼까요? 네. 박수 항상 너무 좋아하고 이래갖고는 음악이 안 나요. 자 다시 한번 대장님의 활력이 얼마나 센가 한번 노래 한번 들어볼까요? 네.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군산 군산아가 거기 마이크 제일 좋은 걸로 주세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거기 MR 그거 내거 있죠 거기? MR 그거 있어요. MR 있어요. MR은 대부분 한 게 없어요. 나도 봐서. 그러니까요 이게 품바 공연을 많이 다니신 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품바 매니아들이 있잖아. 우리가 쓰는 멘트를 다 쓰니까 재미가 없어. 그러니까 쓰지 마세요 제보고. 오른 척 해주세요. 그래야 우리가 써야 여러분들이 웃지. 그냥 다 쓰고 있으니까 우리가 할 말이 없잖아. 좀 있으면 이제 우리 각설인 다 이제 없어지고 이제 품바 여행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써니아 놀자 이런 분들이 다 각설인 한다고 나오시게 생겼어. 이제 그만 좀 오세요. 왜냐면 저희도 바쁘리 힘들어요. 아시겠죠? 자 노래 준비됐으면 주세요. 자 엄마 5,000원? 어머 고마워요.
이렇게 각설이보다 가수보다 노래를 더 잘하면 우리 박준이 많이 힘든데 세상에. 그냥 한국만 듣고 내려왔으면 좋겠는데 앵콜이 너무 듣고 싶다. 나는 아니 한 곡 더 해주세요. 여자가 이게 화장을 하고 나가면 안 돼요. 그래도요, 여자는 꾸며야 돼요. 나이를 드시든 그래도 항상 꾸미고 예쁘게 하고 다니셔야지 그냥 머리 쫓아다니네. 자, 앵콜 송을 한 곡 더 합시다. 대장님, 저 김영 가수님의 고창에서 왔어요. 그 노래요? 그 노래 내가 들어본 건 한데 한 번도 불러보진 않았어요. 불러봐주세요. 예, 제가 꼭 배워서 열심히 여기서 이제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매주 여기서 토요일, 일요일 이제 날씨와 관계없이 부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많은 사랑을 주시고 같이 찍을까요? 사진 하나 찍어. 사진 찍는 거예요? 영상 찍으시는 거예요? 아유, 예쁘고 없어. 고창에서 왔어요. 자, 앵콜송 나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판 다 놓으시게 저희가 메들리로 신나게 해드릴게요.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럼 다음에 대장님 바로 밑에 그 저기 뭐야 또 대장님 있잖아. 그분 혹시 안 계세요? 있어요. 다음 대장님 나오세요. 불러내세요. 저기 그러면은 공지어머니 세월광 하나 저기 공지어머니 세월광 하나. 나오세요, 나오세요. 지금은 잠깐만 여러분들 시간을 드릴 테니까 빨리 나오세요. 세월강 누가 하실 거예요? 세월강 언니,
제가 전에 안동에서도 뵙고 저기 축제에 가서 많이 뵀어요. 네. 네. 아니 그냥 올라오세요. 그냥 올라. 아니 신발 벗지 마세요. 아 내가 벗으니까 다 벗네 진짜. 자 세월강 만나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원 키도 주세요. 참아 없어. 돌아가는 길을 지옥
매니아신데요. 이분들이 저희들을 많이 정말 응원해 주시고 정말 많이 도와주시는데 저희 고창에서 오셨어요. 그러니까 잠깐 동안 이제 노래하시고 싶은 분들 이렇게 좀 몇 곡 모셔드리고 정식으로 공연을 시작할 거니까 조금 지루하시더라도 같이 노세요. 앉아 계시지 말고 같이 어울러서 같이 노시다 보면 또 혹시 알아 여기 계신 분 중에 또 써니언 놀자에 또 가입하셔서 같이 이렇게 또 어울릴 수 있는 분이 3명 했어요? 오, 괜찮네. 더 해야 돼. 10명을 해야 봐야 돼. 10명. 아, 그러면 또 노래하실 분, 또 써니아 놀자에 또 이렇게 회원분 중에 나도 노래 한번 하고 싶다. 한 번만 더 기회를 드릴게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네, 나오세요. 한번 여러분들 즐겁게 해드리게 한 시간이니까. 장가 보내줘. 난 그럴 재주는 없는데 오빠 어떡하지? 나도 못 가고 있는데 내가 누구를 장가를 보내고 누구를 시집 보내겠어? 노래 하시겠어요? 안 하시고? 자 언니 노래 하시겠어요? 올라오세요. 신발 신고 올라오세요. 아니 올라오세요. 키도 작으시면서 뭘 밑에서 하신대? 다 안 보이잖아. 그럼 같이 보여야지. 감사합니다.
들어가서 상황이 조금 안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크게 못하는데 붙이면 막 울려요.
한맥진 각서 있죠? 어떤 걸로 해드릴까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달래 한맥진 각서를 그냥 신고 올라오세요. 다 다 내가 벗으니까 다 벗는 거야. 아니 한맥진 각서리를 하신다면 달래강 하시게요? 아 예 알겠습니다. 달래강 키는 어떻게 됩니까? 원 키로 Okay.
함정을 풀고 보니 78, 18살 천호된 날이 없거든요. 사흥자 한장을 들고 보니 38살이 바로 저저저저 나를 건데 사흥자 한장을 들고 보니 일자 한 장을 들고 보니 칠보단장하고 폭별 그 무대가 보이더라. 아홉자 한 장을 들고 보니 팔자에 없던 이글 만나 고생을 들렸구나. 구자 한 장을 들고 보니 구박받던 이 놈이다 창문을 들고 보라. 자 함정을 풀고 보니 시부덕덕 세상에, 아우, 박수 한번 주세요. 이게 사실은 굉장히 힘들거든요.